속초시는 수자원 자립 도시의 근간을 마련하고 고성군은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새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. 최명희 전 강릉시장이 자유한국당에 복당을 신청하고 제21대 총선에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. 고성 농촌 테마공원이 조성만 해놓고 방치된 가운데 방문객 숫자를 허위 보고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.